그림입니다. 이제 처음 초벌 칠할 때 면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쭉 일자로 이어지는 직선 형태를 깨끗하게 칠하고 싶다 싶으실 때는 요 부분을 전부 다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삑사리 없이 깨끗하게 칠해주기 위해서는 딱 일단은 요 붓털 요 각도를 여기다 맞춰주시고 시작하는 부분 붓 끝부분 있죠? 여기를 스케치 아웃라인 여기다가 딱 맞춰주세요. 항상 칠해주실 때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아웃라인을 보면서 칠을 해주셔야 똑바로 나오지 이 붓에만 내가 눈을 갖다가 집중하고 있다고 해서 직선이 예쁘게 나오지는 않아요. 지금 붓이랑 종의 각도는 한 45도 정도 필압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필압을 너무 높이지 마시고 가볍게 쭉 끝까지 하시고 여기 물이 많이 있죠? 처음에 물감을 처음에 많이 해놨기 때문에 물이 이런 식으로 남아요. 그 바로 밑에다가 붓을 바짝 겹쳐서 칠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잉크는 물감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래야 물의 농도가 서로 알맞게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서 붓자국이 남지를 않습니다. 지금 붓을 어느 만큼 겹쳐서 칠해야 하냐면은 여기 보시면 딱 경계에 생기는 부분 있죠. 그 밑에다가 바로 바짝 다음 붓질이 따라가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 이 다음에 여기서부터 붓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약간 경계가 질랑말랑하는 그 부분에 바짝 이렇게 붙여서 그래서 물의 농도가 비슷해야 얼룩이 생기지 않고 붓질이 깨끗하게 나온다라는 거를 꼭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넓은 면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아웃라인 정리하거나 조금 이제 모자란 부분 살짝 미처 다 칠하지 못한 부분들을 좁은 면적을 메꾸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붓질을 어떻게 하시냐? 붓을 자 이런 식으로 T자 모양으로 먼저 잡아주세요. 이 붓과 내 팔의 모양이 서로 T자 모양이 되게끔 붓 각도는 면칠할 때보다 조금 더 바짝 섭니다. 이렇게 면칠할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45도로 종이랑 45도 정도로 처음에 칠했다라고 하면 좁은 면을 칠할 때는 붓을 세우셔서 붓 끝쪽을 세우셔서 45도보다 조금 더 올라온다는 느낌으로 살짝 눌러서 필압 살짝 눌리시는 거 보이시죠? 살짝 눌러준 다음에 그대로 쭉 가주시면 돼요. 이것도 자 다시 한번 조금 좁은 면적 한 요만하게 칠하고 싶다 라고 하면 눕혀서 쭉 T자 모양으로 잡아준 다음에 쭉 눕혀서 어떻게 붓질은 서로 바짝 겹쳐서 칠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좁은 면적도 나옵니다. 이거보다 더 얇은 선 만약에 쓰고 싶어 이거보다 더 얇은 면을 만약에 더 얇은 선을 아웃라인 정리하거나 이럴 때 만약에 쓰고 싶으시다 라고 할 때는 자 붓을 요거는 방금 전 이거는 T자로 잡았죠. 이번에는 일자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일자로 이렇게 잡으시고 얘도 조금 종이에서부터 45도보다는 살짝 더 들어준다는 느낌으로 해주신 다음에 얇게 그대로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눕힌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는 이제 선생님들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보시면은 필압 조절을 잠깐 잘못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통통하게 약간 삑사리가 나는 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살짝 이렇게 아예 들어서 끝부분으로 한 번만 연습하는 거를 조금 더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도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웃라인 형태 각도랑 붓털의 각도 기울기를 맞춰서 지금 쭉쭉 뻗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삼각형처럼 꼭지점과 꼭지점을 기준으로 이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애들 있죠? 각도가 바뀌는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을 칠할 때도 항상 사선붓에 이 각, 요거를 잘 살려서 칠해주시면은 편하게 칠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도 지금 모서리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거 딱 갖다가 대세요. 끝부분도 요 모서리 쪽에다가 대시고, 아웃라인 쪽에다가 대시고, 요 면적은 이 아웃라인 스케치 라인에 딱 맞춰서 대시고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여기까지 이미 이쪽을 살짝씩 보면서 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필 앞을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 쭉 그냥 편하게 이대로 가시다가 약간 나는 스케치가 여기인데 요만큼이 좀 모질라. 그럼 붓끝으로 살짝 이런 식으로 다듬어 가면서 여기서 한번 그냥 이렇게 오셔도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의 농도를 맞춰줘야 붓자국이 안 난다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물의 농도. 물이 없는 쪽을 향해서 물을 끌고 가주듯이. 그래서 붓질을 겹쳐서 칠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해서 여기도 계속 라인을 맞춰서 칠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때는 이 각도에 맞춰서 이렇게 가시고, 여기 할 때는 요거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오시고, 그냥 일자로. 각을 맞춰서 칠해주시면은 이런 애들도 칠하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물이 있는 쪽에서 물이 없는 쪽으로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 방금 전에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일자로 잡으면은 일자로 붓을 세워서 칠해주시면은 얇은 선이 나오죠. 해준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맞춰서 길게 맞춰서 다시 한번. 이렇게 메꾸듯이 칠해주시면 끝. 간단하게 면칠이 완성이 되죠. 선이 만나는 꼭지점 부분에 아예 딱 붓을 맞춰서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중간에 붓질 방향이 바뀌는 도형을 칠할 때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사다리꼴 같은 모양은 이런 식으로 쭉 칠을 했는데 여기까지는 딱 좋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니까 반대 방향도 각도 기울기 맞춰가지고 아웃라인 여기 붓끝에 맞 여기를 아웃라인에 맞춰서 라인에 맞춰서 찍 하면은 깨끗하게 나와요. 붓질이. 그러고 나서 여기를 가운데로 메꾸고 싶을 때는 일단은 꼭지점을 먼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왜냐면 물의 농도를 좀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물의 농도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살짝 눕혀서 쭉 일자로 당겨주시고, 쭉 일자로 당겨주시고, 여기도 쭉 일자로 당겨주시고, 쭉 당겨주시고, 이렇게. 얘는 조금 눕죠. 그러니까 더 종이에 가까이. 쫙. 종이에 조금씩 더 바짝 누워서 칠해주시고, 앞쪽으로 올수록은 다시 붓질을 세워서. 아직 종이에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물이 많은 쪽에서 물이 없는 쪽으로 물을 이렇게 끌고 와주시면은, 붓자국이 많이 남지 않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붓질을 바짝 겹쳐가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아웃라인, 요런데 뾰족하게 라인 정리할 때는 어떻게? T자로 잡아주시거나, 그냥 일자로 이렇게 잡아주시거나. 그래서 형태를 다듬어주세요. 사다리꼴에 대한 면칠이 완성이 됩니다. 영상도 지금 보시면 처음에 지금 붓질이랑 그 위에 다른 방향 붓질을 덮어주는데 물 농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하면 붓자국이 지금 안 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구체에 대해서 이제 면칠하는 방법이에요. 자, 구체도 붓질이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되게 심플합니다. 손목을 이용해서 형태를 이렇게 얘를 아, 예쁘다. 이렇게 쓰다듬어 주듯이. 그렇게만 손목만 움직여 주실 수 있으면은 얘도 어렵지 않아요. 자, 보시면 항상 사선붓은 뭐다? 이 각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 각.
이렇게 형태를 따라오시다 보면은 살짝 비슷하게 약간 아다리가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끝부분부터 먼저 닿아요. 이 칼끝이 먼저 닿으면서 살짝 형태를 그대로 끌고 내려오다가 그대로 돌리세요. 자, 다시 여기다가 비슷하게 맞추시고 비슷한 각을 맞춰서 해놓으신 다음에 형태를 그대로 쓸고 내려오다가 반달 모양으로 붓을 올리시는 거죠. 살짝 쓸면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냥 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죠? 붓 끝의 모양이 다르죠. 구체는 형태가 이렇게 다 이어지기 때문에 다음 붓질이 이어질 수 있게끔 요만큼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요거를 자리를 확보해 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 다음 붓질이 여기 따라 붙었을 때 붓질이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계속해서 나오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되고 끝부분 칼끝을 먼저 아웃라인 된 다음에 형태 따라서 내려오다가 가볍게 들어준다. 한 번에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요거를 한 번에 이렇게 칠하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이제 하면은 가동 범위가 어깨가 인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안 돌아가니까 어깨가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한 두세 번에 맞춰서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 흙에 맞춰서 다시 똑같이 끝부분으로 형태 살짝 끌고 내려오다가 이렇게 이어서 붓질 겹쳐서 쭉 한번 여기서도 두번 이런 식으로 붓은 항상 바짝 겹쳐서 물의 농도를 서로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아웃라인 잡아주실 때는 붓 끝부분으로 바짝 세워서 잡아주자. 붓질 얘와 얘를 붓터를 이용을 해서 반씩 이렇게 겹쳐서 칠해주세요. 반씩 겹쳐서 이렇게. 그래야 색상끼리 또 종이에서 자기네들끼리 차분하게 또 자연스럽게 섞이면서 그라데이션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작은 형태의 구체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안 돌리고 양쪽 끝에서 가고 오고 붓질 겹쳐서 두세 번에 나눠서 칠하는 거 보이시죠? 이제 깨끗하게 면칠하는 붓질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거 이제 면칠하는 붓질 플러스 이제 응용편 붓질에 대해서 영상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되냐? 곡선 형태를 조금 더 수월하게 칠하는 붓질, 그다음 플러스 터치 묘사. 이제 묘사를 위해서 필요한 터치를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는가? 붓을 이용해서, 사선 붓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두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열심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라고 하면은 더 힘내서 다음 영상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